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레우정입니다. 눈이 화사해지는 꽃다발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지난 영상에서 핫했던 포토시나를 제가 또 이렇게 예쁜 수영만 골라서 골라왔거든요. 자, 영상 마지막에 포토시나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포토시나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한가득 구해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알록달록 형형색색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예쁜 군생들만 제가 추려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오늘 영상은 놓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이쪽에서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러면 첫 번째 성형 철화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 많은 철화 중에서도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골라왔어요. 이렇게 쌩얼이 붙어서 내가 성형 철화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철화. 철화를 고르실 때 이렇게 쌩얼이 붙어 있는, 쌩얼은 뭐냐면 이렇게 요 아이의 본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아이의 생장점이 합쳐져서 요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틀어서 성장의 과정, 성장하는 아이들을 철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모습, 쌩얼을 갖고 있는 철화들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수영을 골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의 철화인지 알 수 있고 또 모양도 요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저도 성형 철화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보이시죠? 나 성형 철화야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성형. 성형과 멀로가 굉장히 얼굴이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하라고 하면 성형이 멀로보다 조금 더 작은 소형종이고, 멀로는 물들었을 때 오렌지 톤이 강하다면 성형은 물들었을 때 핑크 톤이 강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멀로도 성형도 워낙에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멀로는 좀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지지만 성형은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 많이들 소개받을 때 성형은 많이들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형. 성형철화 이렇게 제가 예쁜 수영들만 골라왔으니까 이렇게 성형철화 좋으신 분들. 이 성형철화가 3만원짜리예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모양도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 조금씩 세일을 넣어드렸어요. 좋은 가격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했으니까 가격은 참고하시면 돼요. 3만원짜리인데 오늘은 25,000원에. 그리고 성형 철화 이렇게 있는 데서 골라오는데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군생을 잃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딱 근데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군생이 된 성형 25,000원인데 25,000원인데 오늘은 제가 2만원에 이렇게. 가격은 제가 저희가 자막으로 밑에 넣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이시죠? 성형 군생이 좋으신 분들은 군생. 군생은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형 철화가 좋으신 분들은 성형 철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유튜브로 소개돼서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닐라비스라는 품종이에요. 바닐라비스는 매력적인 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물들었을 때 이 전체 색감이 노랗게. 그 대부분 다육이들은 요런 평소에 요런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묵었을 때 입장이 그러니까 노릿노릿해지죠. 라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울이 닮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구분을 못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육이들은 이렇게 묵혔을 때 본연의 모습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더 좋아요. 초보분들은 딱 얼굴만 보면 개가 개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건 바닐라비스라는 품종이,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 가져와서 새끼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준비 중이에요. 아직은 좀 여리여리해서 좀 찬바람 좀 쐬서 좀 짠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때 제가 다시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닐라비스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종 바닐라비스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원종 바닐라비스예요. 보이시나요? 두 개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점이 있죠. 바닐라비스는 동글동글하다면 원종 바닐라비스는 조금 삐쪽하죠. 그리고 물들었을 때 요 아이는 약간 노랗게 아이보리 색깔로 물들면서 테두리부터 이런 데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요. 근데 원종 바닐라비스는 완전 비슷하게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요 끄트머리 요 색상 있죠? 여기 이거보다 더 진하게 아주 예쁜 핑크, 짙은 핑크로 물이 드는데 환상이에요. 가정집에서는 사실 그런 색깔을, 환상적인 색깔을 맛보기가 어렵죠. 베란다에다가 놨을 때 일교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도 보면은 다들 소개되는데 내 다육이는 왜 이렇게 안 예쁜가 이렇게 조금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엽 식물을 키우시다가 다육이 쪽으로 오신 분들은 관엽 화분을 그대로 다육이에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초보분들 중에. 그럼 절대 안 돼요. 관엽 화분은 너무 다육이를 키우기에 커요. 다육이, 더군다나 가정집에서는 다육이를 절대 큰 분에 넣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포트에 가면 그 포트만한 화분에 넣으시면 돼요. 이 아이를 난 더 크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때부터 다육이들은 예쁘게 크는 게 아니고 쑥 커버려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마사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분갈이를 해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저면관수를, 만약 얘가 분갈이한 지 1년 된 화분인데 제가 저면관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전혀 싱싱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털어서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뿌리가 그때는 물 반응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면관수를 해주는데 다시 이렇게 싱싱해져요. 애들이 탱글탱글 살아나요. 그럴 때는 1년 정도 더 두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육이들이 계속 좋은 흙으로 바꿔주면 그 양분을 먹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묵혀서 색상이 나기 전에 계속 성장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을이나 봄이 얘네들은 성장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굳힌다는 작업은 분갈이에서 굳히는 게 아니고, 이 흙에서 더 이상 먹고 클 양분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땅긋땅긋해지면서 색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색이 날 때 사람들이 좀 이제 오래 키우신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색이 없다, 내 건 색이 없다 그러는데, 색이 없는 이유는 일교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산에 단풍이 절정일 때 얘네들도 그 단풍, 그 계절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색감이 봄까지 쭉 가다 일교차가 없는 여름이 되면 단풍이 빠지죠.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산에 단풍 드네. 그러면 내 다육이도 단풍 들겠구나. 그렇게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이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론이 길죠? 이렇게 바닐라비스, 원종 바닐라비스, 이렇게 원종 바닐라비스는 정말 좋은 환경이신 분들은 아마 끝내주는 색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종 바닐라비스, 원종 바닐라비스는 2만원인데 오늘 제가 16,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에, 이렇게 자연군생이에요. 자골 이렇게 엄청 많이 달아준 원종 바닐라비스 16,000원. 그리고 그 다음 파랑새. 요즘에 파랑새 군생이 수입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군생, 커팅 군생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파랑새가 워낙에 치마를 잘 입지만 또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이게 별명이 빨강새라고 하죠. 하얀 분이 앉은 상태에서 각이 착착착착 각이 생기면서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이렇게 파랑새. 요건 커팅이에요. 커팅인데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보이시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파랑새는 자연 자구를 진짜 잘 달지 않아요. 백봉과 마찬가지로 자연 군생이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커팅 군생일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도 되게 좋고 얼굴 수도 많고. 이렇게 파랑새 군생, 파랑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군생도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파랑새 군생은 2만원인데 오늘은 16,000원. 제가 진짜 좋은 아이들을 좋은 가격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뭘까요? 이게 완전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홍시 색깔로 물이 든다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진짜 대봉, 우리들이 먹는 대봉 색깔이 돼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아까 바닐라비스는 이렇게 이런 데서 사이사이에서 막 자구를 달잖아요. 화이트 스노우는 이렇게 분지, 약간 화이트 그린이나 그런 두둘레아들처럼 이렇게 분지를 해요.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군생을 잃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많아져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가 외도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군생은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이 이게 키우시는데 거기도 이게 마지막 수량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좀 많이 키워달라 그랬더니 2년 후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2년 후에 다시 제가 데려올게요.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 홍시색으로 물드는 화이트 스노우 18,000원인데 오늘은 14,000원. 목대도 좋고 굉장히 실해요. 사이즈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 제가 콩분 아이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중간 사이즈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 그 다음에 제스타. 제스타는 제가 환경 좋은 집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제스타는 웃자람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가 이용 가능하신 가정집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이게 쌩얼이 아까 성형에서 보여드렸듯이 제스타 철화를 키우시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철화만 풀린 아이들을, 철화 풀려서 이렇게 쌩얼이 된 자연군생 요 아이들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엄청 굳어갖고 딱딱하고 아주 아주 좋아요. 제스타는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제스타는 이렇게 꽃다발식으로 합식해 놓아도 이렇게 군생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 가까운 농장, 다육이 농장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작은 포트를 여러 개 사셔서 합식하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는 이거를 20포트 합식해 놓은 화분도 있는데 얼굴이 이제 이렇게 큰 아이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3년째 한 분에 분갈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여기 반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제스타 군생 18,000원인데 오늘은 15,000원.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이 진짜 고급스러우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들 잘 아시죠? 둥근잎 비치오리데. 비치오리데가 있고 둥근잎 비치오리데가 있는데 둥근잎은 이름 그대로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다고 해서 둥근잎 빛이 후리대예요. 이렇게 둥근잎 빛이 후리대도 이렇게.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모모카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죠. 유튜브 다른 채널들 보시면 모모카 금이라고 많이 소개하는데 둥근잎 빛이 후리대의 금이 모모카예요. 이렇게 보시죠. 모모카 달려있죠? 둥근잎 빛이 후리대 금이 모모카. 그런 재밌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둥근잎 빛이. 둥근잎 빛이는 7,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붉은색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는 홍공장 뭐 이렇게 프릴 종류 있잖아요. 웨딩드레스 뭐 그런 아이들처럼 프릴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속립장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보시죠? 이렇게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꼬불꼬불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빨간 게 물이 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더 색감이 이뻐졌어요. 이제 앞으로 이뻐질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파피스 로즈. 아,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렇게 왜 이 파피스 로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육이들을 만약에 이렇게 택배로 받았다. 근데 이렇게 하엽지는 잎인데 당장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거를 막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 밑에 떨어진 것처럼 하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막 뜯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막 뜯으시면 이 목대에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엽 정리를 너무 자주 막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하엽 정리를 하시면 다육이들 목대가 엄청 가늘어지고 상처가 많아서 못생겨지거든요. 그냥 하엽이 조금 좀 수북히 쌓였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작업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너무 눈에 거슬려서 나는 못 보는 성격이다 그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품종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억지로 뜯으면 안 되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가위밥을 주세요.
이렇게 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이게 금방 이쪽에 수분이 빠져서 말라가지고 이렇게 금방 뛸 수 있는 하엽이 돼요. 그러면 보기 싫은 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 요 정도 가위밥을 주시면 이렇게 금방 말라서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받아서 보기 싫으신 부분들은 그렇게 커팅하시면 또 그쪽으로 양분이 안 가고 이제 여기에 또 더 힘이 받겠죠. 이제 그렇게 못 쓸 잎들을 빨리 띄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피스 로즈, 이렇게 파피스 로즈는 12,000원이고 그리고 여기 딱 다섯 점 있는 맛슨 자연군생이에요. 제가 이 맛슨을 너무너무 가져오고 싶어서 여기 농장에 갈 때마다 맨날 쳐다보는데 자구를 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왜목된 거예요. 이게 맛슨이 커팅으로는 새끼를 진짜 잘 다는데 자연군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 맛슨의 매력은 뭐냐면 하얀 분이 안 잤는데 약간 얘도 물들어서 파랑새랑 비슷해요. 이렇게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맛슨 이 맛슨이 외두짜리는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군생 찾기가 어렵고 또 커팅군생은 많은데 자연군생 찾기가 어려워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자고를 안 달아줬는데 이거 딱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제가 골라왔거든요. 이렇게 맛슨 맛은 오늘 30,000원인데 26,000원. 가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격도 제가 할인도 해드리고 또 헷갈리시지 않게 자막에 넣어드리니까 잘 보시면 돼요. 요렇게 맛은. 그 다음에 벨타나. 벨타나 여러 번 소개되고 있죠. 근데 벨타나가 진짜 얘도 제가 아직 하엽을 못 떼었는데 목대가 되게 좋아요. 지금 하엽을 이만큼이나 떠야 되는데 목대가 엄청 좋고 벌써 묵어가면서 이렇게 노릿노릿해지고 있죠. 노릿노릿해지면 나중에 이제 물 들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요. 이렇게 전체가 살구빛으로 이렇게 노릿노릿하면서 살구빛으로 물드는 벨타나. 벨타나는 5,000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너무들 많이들 사랑해주신 포토시나. 포토시나가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제가 추려왔어요. 이렇게 예쁜 포토시나. 포토시나는 저번에 제가 6,000원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구가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는 아이들 갖고 와서 이렇게 자구 달 때까지 갖고 와서 자구 달아서 제가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때 가져온 그대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저번에 못 사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속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요. 진짜 포토시나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포토시나 제가 저번에 베리 종류 중에 이제 구분을 해드렸죠. 포토시나가 라즈베리 아이스랑 비슷한데 더 두껍고 더 이렇게 편 넓적하게 편으로 접히는 게 포토시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라즈베리 아이스를 옆에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라즈베리 아이스는 입장이 더 좁고 얇고 이렇게 돼요. 딱 구분이 보세요. 포토시나가 더 두껍고 통통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토시나가 살짝 지금 물이 이제 약간 온도가 떨어지니까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지금 라인을 그리고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포토시나 8,000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다육이는 정말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지금도 품종 개량이 많이 되고 있고 좀 저희 나라처럼 활발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계절 변화가 뚜렷해서 좀 여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나라 다육이들이 더 예뻐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다육이를 찾는 이유가 우리나라 다육이처럼 짱짱하고 좋은 아이들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이렇게 웬만하면 좋은 환경을 이렇게 집에서 좀 노력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육이들을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그래도 노숙하는 아이들처럼 그 정도의 색감은 아니지만 다육이에 요 정도 통까지는 집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완전 이게 집에서 오렌지빛으로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 많이 유튜브들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들 보고 좀 참고도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예쁜 아이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예쁜 아이들을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상을 다시 켰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저희 주소나 찾아오시는 거를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고정 댓글, 댓글란에다가 항상 저희 오는 주소랑 또 대중교통 한 찾아오시는 법을 제가 써놓는데, 저희는 고양시 원당역에 있어요. 원당역 3번 출구 앞에 있어서 차로 오시는 분은 내비게이션에 고양 꽃도매 시장이라고 치시면 되고,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월요일이 정규 휴무예요. 월요일에 절대 헛걸음 하시지 않게 화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모래요조, 요새 날씨도 좋고 너무 구경하기 좋은 그런 딱 가을 날씨니까 저희 매장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애기가 맨날 눌러달라고 해서 눌렀다 또 눌렀다 또 눌렀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